지금 골프 친 지는 얼마나 됐다고요? 8개월 됐어요. 8개월? 네. 와, 8개월 진짜 한참 좋을 때네. 8개월 진짜 꿈과 희망이 넘칠 때, 이때 뭐든지 그 시작하면 막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거든요. 나도 그렇게 돼. 시작하면 나 정말 난 젊은 혈기에 뭐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해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립, 그립. 그렇죠. 오케이, 지금 잘 잡았어요. 조금 더 당겨도 돼. 이렇게 당기고 잡아봐요. 오른손. 그렇죠. 여기 나오지 않게 오른팔. 오른팔이 이렇게 나오면은 체가 엎어쳐요. 오른팔을 좀 죽여준다. 저 초창기에는 얘가 좀 많이 들어가도 괜찮다라는 마음을 갖고 치고요. 또 여기도 약간 힘 죽여도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쭉 뻗으면 이게 체가 빨리 펴져서 이 체 무게를 못 느껴서 막 빨리 펴진 역할도 이것 때문에 그래. 이 팔이 너무 빨리 펴져서 좀 이거 나오지 않게 이거 지금 여기 나오는 게 가장 시급해요. 자꾸 이렇게 치거든 지금 나올 때 이렇게 백스윙 해봐요. 가봐요. 백스윙 쭉 가봐요. 좋아요. 다시 한번 쳐봐요. 자, 그렇게 해놓고 스톱. 그대로 네. 여기서 엄청난 일이 벌어져. 지금 치명적인 게 여기가 손이 너무 이쪽으로 커핑된다 그죠? 이쪽으로 몸 꺾여서 이 클럽이 지금 봐봐요. 이거를 체가 너무 많이 열린 거야. 이거는 체가 엄청 열렸다 그래. 이거 반대가 그럼 체가 다치려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한번 봐요. 체가 다친다 그러면 이거야. 이제 하늘 보면 이렇게 봐봐. 지금 손이 이렇게 튀어가지고. 이렇게 되면 여기가 이제 페이스가 하늘을 벗잖아요. 이거는 체가 닫혔다 그래 우리가 표현을. 그 다음에 아까처럼 이렇게 되면 체가 열렸다. 그러면 이 중간 정도가 어디가 보면 한 45도 각도 이 정도. 그랬을 때 여기 있죠. 이 손목하고 여기 이 팔뚝의 각도하고 저기 보이는 페이스 각도가 두 개가 평행이어야 돼. 여기하고 저기하고 평행. 이렇게. 네? 요거는 좀 무식. 근데 이게 너무 이렇게 해갖고 이대로 내려오면 체가 봐요. 여기서 이제 보여줄게. 자, 써봐요. 지금 이렇게 이게 정상으로 잡았는데 여기가 스퀘어란 말이야. 이렇게 스퀘어인데 아까 이 꺾는 것이 이쪽으로 꺾였잖아. 네. 그럼 체가 어떻게 돼요? 저렇게 열려있단 말이야. 이게 손목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다. 손의 동작이 봐요. 요거 있고 그죠? 요거 있고 돌리는 거 있고 이 세 가지가 있네요. 봐봐. 봐요? 돌리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거 힌지 됐다고 그러는데 힌지? 힌지 됐다는 거. 그 다음에 위로 꺾인 거 코킹. 요 골프에서 요 세 가지를 써요. 요 세 가지. 근데 이걸 이렇게 하는 거, 요 커핑 거는 요런 동작은 특별한 경우에 쓰긴 하지만 이건 거의 우리가 쓸 일이 없어요. 나중에 이제 어떤 특별한 기술을 쓸 때만 쓰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동작은 지금 하면 안 돼. 힌지 하는 느낌. 봐. 자, 요 이걸 많이 하면 또 이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시 또 해봐요. 백스윙 할 때 이렇게 들면은 이렇게 이제 커핑 돼가지고 체가 너무 많이 열리니까 아 힌지 되는 느낌. 또 이거 많이 한 사람한테는 나는 또 이렇게 하라거든. 그러니까 항상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중간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네. 자 이런 식으로 해봐. 이렇게 그렇게 해서 올라가 봐요. 그렇지. 그렇게 하니까 여기가 뭔가 단단해졌네. 네. 그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 모양이 아까는 어떻게 됐어? 아까는 어떻게 했어요? 네. 그렇지. 이게 편했었죠? 네. 근데 이제 어떻게 하라? 이렇게 걸 뭐라고 한다고? 힌지한다 이런 마음으로. 네. 힌지라는 코킹. 원래는 정확한 코킹을 하기 위해서 이 힌지라는 걸 써요. 다시 5인치 해볼까요? 천천히 내려오셔가지고 자 백스윙 올라가 보실까? 스톱. 그렇지. 지금 잘했다. 오 봐봐 저거 봐봐 이쁘네. 오 이제 됐어요. 자 그대로 해놓고 자 안 맞아도 돼. 네. 자신 있게 때려. 그렇지. 잘했어요. 오 빨리 고치네. 야 이 골프는 내가 가르쳐 보니까 한 살이라도 젊은 사람이 잘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나도. 자 중간 연습하자. 중간. 자 1단계 여기 1이야 1. 네. 여기를 테이크 웨이라고 해. 지금 여기까지 이 여기 지면하고 평행 여기 있잖아요. 샤프트가 지면하고 평행하게 됐어. 이거를 1단계 테이크 어웨이라고 해요. 자, 2단계는 하프 백스윙. 여기 하프 백스윙 이렇게 90도 이렇게 90도로 꺾여 있죠? 그죠? 이거 하프 백스윙. 여기가 백스윙 톱. 여기가 톱 오브 스윙 백스윙 톱. 그러니까 평소에 연습할 때 제일 먼저 여기 중간에 하프 백스윙 연습하지 말고 여기는 연습하라고 여기는. 네. 여기는. 자 여기서 백스윙 올라갔다가 때려. 스톱. 그렇지. 거기서 위로 바로 꺾어서 때려. 그렇죠. 잘했어요. 여 선 보이죠? 밑에 선. 이 선. 자 이걸 기준으로 해서 내 클럽이 내려올 때 이쪽으로 오면 인사이드에서 스퀘어 맞고 다시 인으로 들어오는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골프가 이거예요.
인사이드에서 내려와서 공을 스퀘어로 맞고 다시 인으로 오는 거, 인투 인 스윙이라고 그래 이거를. 근데 지금 우리 회원님은 어떻게 되냐면 바깥에서 내려와서 아웃에서 내려오면서 공을 친다 이거. 네, 이거를 아웃에서 아웃.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해서 제가 아웃에서 인으로 들어왔다. 이것을 아웃 인 스윙이라고. 이걸 고치기 위해서 그래서 인 아웃 스윙 하는 거야. 연습을 인 아웃. 그럼 우리는 최종적으로 뭐예요? 인, 투, 인을 하려고 하는데 워낙 아웃인으로 내려오니까 인, 아웃으로 일단 연습을 시킨다 그 말이에요. 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자, 서보요. 딱 서놓고 여기를 어깨를 이렇게 기울어지는 느낌을. 자, 야, 심하게 일부러 이렇게. 자, 내려올 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치는 이게 이제 스파이널 엔진이라 해갖고 오로지 척추 힘으로 치는 거예요. 척추가 돌아가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자, 어드레스 때 지금 조금 이렇게 기울어놓고 일부러 기울어놓고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렇게 해놓고 올라가 봐. 이제 올라가 보세요. 자, 여기 1단계 올라가고 2단계. 자, 여기 제가 조금 밀어줄게요. 네. 이렇게. 어, 그렇죠. 여기. 이렇게 지금 이 상태 있어요. 자, 여기서 공을 치고 나가는 거야. 자, 얘들 있어 봐요. 불편해요. 여기 이렇게 골반을 가면서 여기서 치는 거예요. 불편하게. 올라가죠?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밑으로 내려온다. 근데 이거 타이밍이 중요해. 이때 이제 우리가 요 동작까지 해야 되거든. 내려오면서 이렇게 체중 이동이 가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우선 요것 봐. 요거 이건 아직 못 해도 요것부터 오면서 아니면 이렇게 오니까 몸이 통으로 움직이잖아요. 네. 이렇게 자 올라가 한번 올라가 봐. 자 스톱. 자, 무릎 좀 숙이고요. 자 여기 조금 제가 밀을 가지 그대로 보세요. 조금만 이렇게 해놓게. 자 여기서 어깨를 힘 빼봐. 여기 광배근 여기를 힘 빼고 탁 내려봐요. 옳지. 힘 하나도 없네. 힘 하나도 없네. 이렇게. 힘이 이렇게 없어야 돼. 이렇게. 여기가 분리. 이거를 우리가 수직 하강 턱과 어깨를 분리한다.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이거 움직이면서 내려와요. 옳지. 해봐요. 이렇게. 여기 밑으로. 자, 턱을 분리. 네. 이렇게. 이렇게 할 때, 이거를 손을 이거, 요 손등을 땅을 보게 한다라는 느낌으로 다시. 손등을 땅을 보게 한다. 요 느낌. 오케이. 자, 백스윙 중간 단계 하고. 굿. 스톱. 그렇지. 그래서 올라가서 자 스톱 여기서 잘해. 자 여기서 요거를 봐요. 자, 이렇게 가야 돼. 자 요거 이래야 이게 제가 인으로 내려와. 시작. 그렇지 잘했어요. 자, 또 해볼까요? 어 중간 처음에 테이크오이 옳지. 가서 자 여기서 분리.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상하체 분리하게. 요거 분리 얘를 갈 때 얘가 내려와야 돼. 해봐요. 그렇지. 해봐. 내가 밑으로 옳지. 여기가 힘이 빠져야 돼. 따로 움직여야 돼. 따로. 그래서 땅. 그렇지. 잘했어요. 이제 내 몸이 감각적으로 반응을 해야 돼. 반응. 내가 하려고 하고 통제하고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클럽이 그냥 반응하게 만드는 거야. 반응이 뭐가? 반응. 자, 내가 이걸 들었어. 자, 누구를 혼내고 싶어. 때려. 때릴 때 무슨 코킹은 어떻게 하고 손은 어떻게 하고 이런 생각 없이 그냥 휘두르잖아. 아, 네. 그냥 맞히는 거. 때릴 때 이 손목을 부드럽게 해서 그냥 휘두르듯이 얘를 야구방망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옆으로 혼자 휘두르는 거야. 그걸 빠르게 휘둘러봐. 더 빠르게. 오 잘하네. 이렇게 휘두를 때 오 그럴 때 이 손이 지금 알아서 휙휙 돌아가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면 이렇게 뿌릴 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손이 이렇게 오다가 알아서 돌아갔어요. 이 돌아가는 이거를 로테이션이라고 그래. 또 도는 과정에 손을 탁탁 털어주는 거를 릴리스라고 그래요. 릴리스가 잘 되고 있어요. 이걸 릴리스 봐봐요. 릴리스는 저 봐봐요. 헤드 끝 쪽으로 힘이 봐요. 이렇게 가는 릴리스야. 가 봐요. 들어가 제가 빵 이게 릴리스야. 근데 지금 우리 회원님 어떻게 쉬냐면 릴리스라고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다시 릴리스라는 걸 안 하고 거기다가 힘을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힘을 주는 것과 힘을 쓰는 것은 힘을 쓴다 말은 뭐야? 어떤 관성이나 또는 중력 또는 모멘텀 또 추진력 가속도 뭐 여러 가지를 저절로 되는 느낌을 내 몸에서 반응하게 만들어야 돼. 그게 반응한다 그래. 액션이 나오는데 반응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듯이 자동으로 뭔가 이루어진 거를 내가 연습을 통해서 알아내야 되는데 아마추어 분들은 이 손끝을 열심히 이걸로 치려고 한다. 봐봐. 이렇게 치려고 해. 이거를 반응을 안 시킨단 말이야. 이해가 돼요? 네. 이게 관성이라는 봐봐. 여기 드는 거는 내 힘으로 들었어. 근데 나머지는 저절로 반응하는 거예요. 올라갔는데 내가 이렇게 안 했잖아. 최소한의 방향 전환. 그것이 우리가 트랜지션.
트랜지션이라는 말 들어봤죠? 트랜지션이 뭐냐면 트랜스퍼가 옮기다, 바뀌다, 전환하다, 이제 옮기다, 트랜스퍼. 그 다음에 포지션이 위치잖아요. 그런 거 그 합성어가 트랜지션이야. 옮기다, 뭐 포지션을 백스윙에서 다운스윙 옮기는 요 동작이 트랜지션이야. 그 방향 전환이라는 거, 방향 전환. 이 방향 전환이 몸이 반응하게 만들어야 된다. 반응, 저요? 나 반응합니다, 봐봐. 오늘 오케이. 오는데요? 이렇게 안 해. 오는데 저절로 빵. 저절로 반응. 나 여기서, 자, 여기 엉덩이 내가 좀 밀어줄게. 잠깐, 응, 됐어. 자, 어깨를 조금만, 이것만 먼저 해서 팔 뿌려봐.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하면서 뿌려봐. 시작. 그렇지. 철 틀어. 오! 그렇지. 옳지. 더 뒤에, 어깨 뒤에. 오른쪽 어깨가 늦게 나오면서 틀어. 틀어주고, 스톱! 이제 이렇게 했으면 이제 가는 거야. 안 올 수는 없어. 이거 와야 돼. 나중에 이거 안 와서 또 문제거든. 네, 그러니까 골프가 재밌어. 재밌는 게 아니라 어려워. 가지 말라고 해놓고는 나중에 돈 가라고 그래. 너무 안 갔다 하고 너무 많이 갔다 하고. 네. 그래서 골프가 재밌는 거예요. 네. 잡고 오케이. 버리고. 자, 여기서 뿌려. 마음대로. 아까 봐. 뿌릴 때 어때? 오케이. 어? 탕 털어줘야 돼. 해봐. 어깨 털어봐. 탕 털어봐. 어깨를. 탕 숙이지 마. 그렇지. 이렇게 해봐. 탕 이렇게 채 끝에 봐. 할 때 딱 뭔가 채 끝으로 뭔가 힘이 가죠? 네. 자, 그런 마음으로 아직 이제 9개월, 8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정타율은 없어도 생각 뿌려. 옳지. 잘했어. 지금 조금 더 체중이 앞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저 잡아봐요. 이거 손 꺾는 거 조심해야 돼. 이거. 자, 이제 때릴 때 이 들어와 버려. 그냥 저쪽으로. 네. 발을 앞발을 이렇게 가봐요. 때리고. 앞발. 네, 쳐봐요. 치고 걸어가. 그렇지. 이렇게 간다 생각해 봐. 다시. 자, 시작. 자, 뒷땅안 치게. 때리고 간다. 훈련이. 가도 되고 안 가도 돼. 네. 자, 오른쪽 어깨 놔두시고. 자, 해 볼까요? 빠르게 철 털고 가. 빵. 그렇죠. 지금 여기를 맞으니까 자신이 또 한 번. 자, 몸에 힘 빼고요. 자, 손을 갔어요. 자, 갔어요. 여기 와서 치는 거야. 자, 한번 쳐봐요. 가봐. 오케이. 우와, 내 손이 더 잘하네. 다시. 자, 지금 그러면 방금 느낌 좋았잖아요. 네. 내가 방금 칠 때 평소에 본인이 스윙한 거하고 뭐 어떤 차이인가 한번 느껴봐요. 네. 네? 본인은 어떻게 하냐면 올라갔죠? 그럼 이렇게 오는 거야. 나는 여기 봐요. 올라왔죠? 이렇게 오고. 해봐. 그냥 가봐. 이렇게. 이렇게 치는 거 나는. 자, 다시 한번 해볼래? 자, 올라가고 가봐. 이렇게. 이렇게. 느낌이 와요? 좀 다르죠? 네? 다시. 이렇게 하실 거야. 이렇게 봐. 오. 와. 줘봐. 이렇게 넘어가네. 자, 해봐요. 해봐. 그 지금 좀 다른 느낌을 느껴봐요. 손이 어떻게 쭉 들어오지 않아요? 그렇지. 오, 지금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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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